김태형 감독이 롯데에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격적이고 화려한 또 화끈한 공격 야구를 또 보여주겠다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데가 제일 먼저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네. 그게 농사를 완전 새로 짓기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또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뭐 사실 김태형 감독 이러면 뭐 약간 쭈미쭈미한 게 없죠. 무조건 네. 우승하러 왔다. 뭐 확실하게 이렇게 단정 지으니까 어제도 뭐 본인의 색깔 공격적이고 화끈한 그렇죠. 야구 예, 그걸 보여주겠다 해서 롯데 팬들이 아무래도 기대가 많겠죠. 예. 마무리 훈련이라고 하죠. 시즌 말미에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마무리 훈련부터 김태형 감독이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 코치진을 데리고 예. 시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롯데 자이언트가 어떻게 보면 로이스트 감독부터 이어졌던 그런 어떤 체계가 지금 완전히 갈아엎힌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로이스트가 와서 약간 이제 미국식 야구를 취향하고 승민규 단장도 이제 미국에서 왔고 그 뭐 서던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약간 자율 야구와 미국 야구를 약간 이렇게 접목시켰는데 거기에 약간 헷갈리지 않았나 선수들이 마지막 말미에는 근데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색깔의 뭐 야구가 이제 펼쳐지고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V12 소님이 구승민이 꽃다발 주는 건 대체 누가 기획한 이벤트인지 궁금하다. 또 구승민 선수가 또 인터뷰도 네. 제일 뭐 선수 대표로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김태형 감독과 또 에피소드가 또 있는 선수다 네. 보니까 또 구승민 선수가 또 이로써 성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김태형 감독이 해설을 하면서 봤던 부분들, 네. 어떤 뭐 지적을 했던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다 약이 되고 그게 다시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태형 감독이 강해져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또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야구가 더 재미있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재미를 선사한다는 생각인데 이 김태형 감독과 과연 지금 있는 다른 감독과의 승부, 예. 또 두산과의 승부, 그리고 진짜 지금 원래 야구를 봤듯이 이제 매경기 총력전 강한 야구를 취향도 주장하는 모든 감독들이 또 모였는데 그게 정말 또 김태형 감독까지 합세를 했으니까 아 정말 강한 야구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트라우님이 롯데 두산이 내년 시즌 재밌겠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롯데와 김태형의 만남만으로도 시즌 전부터 이렇게 그렇죠.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고 예 또 워낙 봄 되면 또 뜨거운 롯데이기 그렇죠. 때문에 봄부터 뜨거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산이 지금 예. 좀 내년에 좀 중심에 서 있지 않을까. 지금 이성현 감독도 욕을 좀 많이 그렇죠. 먹은 상태에서 예. 이성현 감독과 삼성과의 구도 그러니까 두산과 삼성과의 구도도 있지만 지금 갑자기 삼성 두산과 롯데와의 구도도 또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또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붙어줘야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 자존심 이런 게 들어가야 프로는 재밌어요. 예, 그래서 뭐 미국도 보면 다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뭐 엔시다이노스 팬님 말씀처럼 김태형 더비 뭐 이런 식으로 예. 더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롯데 김태형 감독이 상대하는 두산 베어스, 또 두산 이승엽 감독이 상대하는 삼성 라이온즈, 예. 또 흥미거리가 또 생기고 있죠. 그렇죠. 이게 또 롯데와 또 NC가 또 어차피 이쪽 낙동강 더비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또 김태형 감독의 역할. 맞아요. 그러면 또 강인호 감독은 또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구도가요. 이게 야, 한 명이 들어옴으로써 왜냐하면 구도가 굉장히 다양한 구도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인호 감독도 이제 더 지기 싫은 거예요. 이걸 맞죠. 지면 또 김태형 감독이 더 부각되니까 이게 그리고 또 롯데는 SSG랑 유통 라이벌 구도도 또 예. 있었기 때문에 예. 또 롯데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럼 또 SSG도 그렇죠. 이에 상응하는 또 그렇죠. 어떤 무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롯데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른 행보가 지금 야구계를 굉장히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건데 내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제일 먼저 밭을 갈아엎었다. 그럼 제일 먼저 추수를 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뭐 일단 3년 예. 계약을 했고 3년 안에 포스트 시즌 나아가서 뭐 우승까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두산에서 어쨌든 간에 뭐 짧은 시간에 예. 가자 말자 해서 계속 한국 시리즈를 뭐 6년 연속 올라갔고 맞죠. 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감독이 첫 해 부임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걸 또 해설해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는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포스트 이대로 꼽히던 한동희 선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최 의원님, 이구디구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동희 선수는 일단은 뭐 지금 이대호 선수도 손을 뭐 좀 대겠다 뭐 기타 강정호 등등 선수 예, 강정호 있고. 선수도 많은데 예. 사실은 스스로 지금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 야구 선수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대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어떤 역량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한동희 스스로 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본인이 얼마나 자기 걸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그 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한동희 선수를 이대호가 어떻게 하고 강정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프로 선수는 한동희 선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수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이번 겨울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선수 전 선수가 직접 한동희 케어에 나선다고. 예.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거는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좋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뭐 결국 스스로 예, 말 그대로 멘탈도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레전드들이 많이 붙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참 이 상성 이 케미스트리가 또 얼마나 예. 만들어질지도 롯데 안에서의 그 성장 성공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피타이트님이 문을 열고 가는 건 한동희 본인이라고. 릴리식스님은 동희는 다이어트부터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래 말이 많다는 건 롯데 예. 팬 여러분들이 한동희 선수를 사랑하고 있고 그렇죠. 한동희 선수가 회복을 하고 살아남아야 이게 롯데가 강해져요. 예. 왜냐하면 늘 얘기하는 장타력 그리고 젊은 선수 물론 뭐 지금 윤동희 선수와 김민 선수가 나왔지만 장타력을 가진 선수는 한동희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윤동희 선수, 한동희 선수 헷갈려 죽겠네. 그러니까 계속 헷갈려. 윤동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벨이 윤동희 게임에서. 선수가 너무 올라와서 그렇죠. 아, 누가 장타 치는 선수지? 막 생각해야 돼. 이 레벨이 너무 윤동희 선수가 치고 올라와서 그래서 한동희 맞아요. 선수까지 올라간다면 이 롯데가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희들과 함께 또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희는 장타입니다. 결국 그걸 그렇죠. 이렇게 살아나야 되죠. 한동희 선수가 이 병역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뭐 본인이 성장을 해놓으면 그렇죠. 태극마크를 또 가슴에 달고 그렇죠. 또 어떤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군대는 뭐 다양하잖아요. 성적도, 예. 예, 아까 그렇죠. 얘기했듯이 그런 태극마크도 있고 상무도 있고 일단은 그렇죠. 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프로에서 빨리 자기 자리를 잡고 본인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하지 네. 그 나머지 길은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상무도 가서도 야구도 할 수 있고요. 예. 말 그대로 갑자기 뜬금없이 태극마크에서 뭐 WBC에서 우승할 줄 압니까? 이걸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참 이 롯데 내야에서 한동희 선수가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도 꽤나 있어 보이는 시즌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새로운 코칭 스태프 그리고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한동희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가 큰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코치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바뀌면 그거는 뭐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색깔론이죠. 코치랑 색깔이 안 맞으면 또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얘기 나오죠. 마지막 퍼즐이 단장인데 단장마저 지금 감독에 좀 맞는 단장을 좀 섭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독과 단장의 궁합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치들은 감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단장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선임 단장 선임에 지금 굉장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최근에 단장의 어떤 그립 단장의 어떤 영향력이 좀 커져가고 예. 있는데 뭐 지금 뭐 양상문 감독 뭐 지금 해설위원이죠. 많도 많고 왜냐하면 지금 예. 감독이 김태형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 나이나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거든. 성향이나 뭐 서로가 갑자기 나이도 어린 단장이 와서 성향이 안 맞으면 또 약간 뭐 말투 하나 뭐 이런 거에 또 서로가 섭섭해 여기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고 또 풍부한 짓을 그리고 이제 연령대까지 좀 바라보면서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한동희 선수 포지션은 어떻게 보세요? 1루, 3루. 제가 봤을 때는 1루가 적합하다고 봐요. 예, 지금
3루에서 너무 수비적으로 실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예. 타격을 본다면 일단 1루를 보면서 좀 타격에 집중을 해서 타격을 살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두 개 다 하기에는 이 3루 수비를 제가 봤을 때 부담을 엄청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1루에서 좀 살아남는 게 어떨까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김태형 감독은 FA 관련해서도 예, 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독은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예, 좋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안에도 있지만 얘기했잖아요. 선수는 좋으면 좋을수록 많을수록 좋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많아서 어떤 누구를 쓸까는 감독의 핵본관 고민인데 없어서 지금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르는 그거는 이제 예.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많은 데서 뭐 서로 경쟁 붙이고 내부 경쟁 붙이고 뭐 이렇게 그런 행복하죠 감독이 감독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많은 데서 요리할 때는 뭐 재미가 있죠. 근데 예. 재료가 없으면 요리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도 노골적으로 뭐 FA 내가 왔으니까 선물을 달라. 그러니까 선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그러니까 뭐 기대를 하는 모습 그랬을 때 이제 롯데가 어떤 선물을 또 안길지 지금 예. 뭐 또 FA 시장이 또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승엽 선수도 내야로 롯데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내야가 정말 빽빽해지는 네. 롯데네요. 그 안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해 그렇죠. 보이고요. 꼭 뭐 1루는 나성엽 이게 아니라 나성엽 선수는 내야도 볼 수 있고 아직 그렇죠. 젊은 선수기 때문에 뭐 딱 단정 짓는 것보다 외야도 볼 수 있고 나성엽 선수가 사실 3루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성엽 선수가 원래 유격수도 보고 1루수도 봤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굳이 젊은 선수가 날렵하다면 3루로 간다면 더 좋은 포지션 경쟁이 되고 그거는 이제 저는 직접 안 지켜봤지만 뭐 김태형 감독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딱딱 박진 않을 거예요. 젊은 선수들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포지션을 찾아야 되니까 나성현 선수도 정말 내야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들고 나고 들어오고 나가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안건수 선수가 일단 빠지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나승엽이라는 카드가 복귀를 하고 올해 또 유격수 또는 3루수로 외국인 선수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이 구드럼도 아마 재계약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롯데도 선수가 없는 게 아니니까. 예. 지금 김태환 감독은 벌써 이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외야도 지금 보다시피 지금 고승민 선수도 지금. 외야 나가도 되거든요. 예. 사실 1루보다 외야가 좀 어울리는 선수예요, 선수가. 그렇죠. 그렇다면 1루는 정말 홈런을 한 30, 40개 칠 수 있는 선수 기대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별 어떤 경쟁이나 구도 그걸 지금 감독이 굉장히 기분 좋게 구도를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예. FA 영예 뭐 외국인 선수 뭐 군 복귀하는 선수들 또 정대선 선수처럼 시즌 말미부터 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신진급 선수들까지 김태형 감독이 이 롯데 선수들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또 그렇죠. 만들어내서 맛있는 야구를 보여줄지 예, 기대를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훈련 예, 시즌 마무리 훈련 가게 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된 롯데 자이언츠고요. 롯데 소식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생기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